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킬레이트 마그네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을 마무리하면서 킬레이트 마그네슘에 대한 논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100% 증명되지 못한 부분은 뒤로 하고 킬레이트 제품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 혼동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킬레이트 형태가 기능성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표기도 안 되고 광고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게 킬레이트 형태의 제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 제품의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레이트 제품을 볼 때 가장 혼동하실 수 있는 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 두 제재는 하나는 킬레이트이고 하나는 유기염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킬레이트라는 게 결국 이 마그네슘을 둘러싸게 만드는 것인데요. 글리신 한 분자랑 결합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온 형태의 마그네슘이 됩니다. 킬레이트 형태가 아닌 일반 유기염 마그네슘 형태인 거죠. 같은 양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자체의 함량은 일반 글리시네이트염이 비스 글리시네이트염 킬레이트보다는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두 캡셀당 400ml지만 킬레이트인 비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두 캡셀당 200ml 정도, 정확히 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권장량은 약 350에서 400ml 정도 먹어야 하는데요. 많은 알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글리시네이트염의 마그네슘이 킬레이트보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혼동하시는 게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제품과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버퍼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역시 두 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박스에는 다 마그네슘 킬레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각각의 제품들의 성분을 좀 보겠습니다. 에즈 마그네슘 킬레이트라고 써 있고요. 한 캡셀당 100ml죠.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아미노엑시드 킬레이트라고 써 있고요. 두 캡셀당 210ml입니다. 결국 한 캡셀당 100ml로 비슷하고요. 마지막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라고 써 있고요. 두 캡셀당 200ml. 결국 이것도 한 캡셀당 100ml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결합시켜 놓은 아미노산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순수 100% 킬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만 들어가 있다. 간혹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버퍼드라고 하는 또 제품들이 있어요. 이 버퍼드라는 것은 성분표에 보시면 킬레이트 마그네슘 뿐 아니라 옆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추가로 써 있습니다. 이 두 제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하나는 버퍼드라고 써 있고 하나는 그냥 킬레이트만 써 있죠. 성분도 보시면 함량이 같은데 일반 킬레이트 제품은 두 알당 함량인 거고 버퍼드는 한 알당 함량인 겁니다. 즉 버퍼드 제품이 함량이 두 배가 높은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의 함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산화 마그네슘 형태 함량이 높은 형태를 추가한 겁니다. 킬레이트염만으로 하면 전체 100g 중에 마그네슘이 약 14% 정도뿐이 없거든요. 굉장히 함량이 낮겠죠. 근데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00ml 중에 60%가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적은 함량을 초과해도 마그네슘 함량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함량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화 마그네슘 형태를 첨가한 게 버퍼드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가끔 버퍼드 마그네슘인데도 불구하고 통 자체에는 버퍼드라고 써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보시게 되면 킬레이트와 산화 마그네슘이 보일 때는 킬레이트 된 버퍼드 제품이구나. 이 제품도 마찬가지죠. 성분을 항상 보실 줄 알아야 제품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화 마그네슘 형태가 섞인 이 버퍼드 마그네슘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함량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킬레이트 흡수율에 대한 한 연구에서도 이 킬레이트만큼이나 버퍼드 마그네슘도 좋았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량이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역시 쓰레기를 취급받을 만큼의 마그네슘 형태가 아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고용량의 마그네슘을 적은 할수록 간편히 먹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로 볼 때 이 산화 마그네슘 형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마그네슘이었다면 의약품으로 허가되지도 않았을 거고 제품이 이어져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산화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와 유기산 마그네슘의 이야기 이 편에서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가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때로는 전투에서 첨단 무기를 소량 가진 것보다 인해 전술의 싸움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전쟁지의 지형과 환경에 따라 첨단 무기를 쓸지 인해 전술로 갈지 상황에 맞게 용량을 먼저 정하시고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선택할지 버퍼드 킬레이트로 갈지 또는 말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나 산화 마그네슘으로 갈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평.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최고의 마그네슘 제품은 없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고를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